어제 이 국방위가 국감 시작 전에 파행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안보와 전 세계 안보가 불안한데 국방위 국감이 꼭 이런 이유로 파행되어야만 했을까? 함께 보시죠. 그런데 입력을 해놓고 이걸 처리하라고 하는 게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거지. 10분 내에 떼달라. 국민들은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그런 막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그 티켓으로 그 의사를 외신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한다면 말이 됩니까? 아니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떼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원식 장관 막말 이야기하는데 평강시장 하면서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어요. 아 여기 왜 그게 나와요? 저는 얘기할 게 아니죠. 지금은 아니, 대통령 장관은 자연인일 때 얘기한 거예요. 자연인인데 예비역 삼성 장군이 어떻게 자연인입니까? 아니 옷 벗었는데 법적으로는 자연인. 아니 그럼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공인 왜 여기 지금 임명된 장관은 이걸 이재명이 자 아주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피켓을 붙이겠다라는 민주당. 피켓 떼고 하자. 과거 말을 왜 피켓까지 붙이느냐라며 이재명 대표 형수 욕설은 그럼 문제 안 되냐. 우리도 붙일까? 라면서 결국 파행이 됐습니다. 전성훈 비서관님, 네. 지금 여야가 네. 저런 것 때문에 이 국방위 국감을 파행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면 여든 야든 네. 국방부 장관 불러두고 지금 하마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군은 과연 북한의 하마스식의 무력 도발에 우리 군은 대비가 되어 있는가? 네.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국민들이 그거 궁금할 것 같은데 아니 피켓 막말 갖고 이거 파행하면 어떡합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그 8,000km 떨어진 중동 지역에서 작은 분쟁이 일어나긴 했지만 예? 일어나긴 했지만 바로 우리에게 직결되는 문제이거든요.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저 사실 전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예. 저들이 벌이는 하마스의 전쟁이 북한의 교리하고도 맞물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만큼 두 세력 간의 군사적인 교류 협력과 그 친밀도가 높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북한의 전략을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안보적으로는 사실 비상이죠. 어제 뭐 합참에서도 이제 대책을 세운다 이런 보도도 나왔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 말씀들을 하시지만 정쟁은 뒤로 하고 이제 국가 안보로 중요한 그 이슈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여야가 지혜를 모으는 그러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부터라도 그 정상화해서 예. 일단은 이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우리 대처 방안을 좀 논의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지금 이 자리에 여야 두 분 의원은 국방위 소속은 아니십니다. 법사위시고 국토위 소속이라 이 두 분께 이 책임을 묻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여야를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각각 두 분께 민주당 그 피켓 띄고 국방위 국감 정상화시키면 안 돼요? 국민의힘 그냥 피켓 민주당이 안 뗀다고 하면 그냥 무시하고 국감 진행하시면 안 돼요? 이런 질문 두 분께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일? 했었어야죠.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뭐 제 말씀 길게 드리기 전에 오늘 전 동아일보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동아일보를 들고 나왔는데 이 31면에 보면 우리 동아일보에 그 이상훈 동경특파원이 쓴 글이 있어요. 글로벌 안보 지형 변화 남의 일이 아니다.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오늘 꼭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두 대목만 그냥 읽어드리고 제 말 가름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은 1990년대부터 30여 년간 이어진 탈냉전 시대의 종말을 예고한다. 이제까지의 국제질서 문법으로는 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도 쉽지 않은 숙제 앞에서 조선시대 당파 싸움을 재현하는 듯한 한국의 여야 정쟁은 너무도 한가하게 느껴진다. 이럴 때 국방위는 파행하고 있죠. 좀 전에 우리 외통이 봤습니다마는 9.19 군사합의 통해서 우리 정찰 자산 다 없애버렸던 그거 그냥 놔두면서 이제 와서 교민들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하는 저는 그 야당 의원들도 갑갑하고요. 우리가 북한에 우리 같은 민족이야 평양 가서 우리
평양 선언하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발 정신 차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윤진 의원님. 예, 뭐 전적으로 그 공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요 아마 저런 식으로 어느 당의 의원들도 파행을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이게 피켓 걸었다가 아예 5분 있다 뗍시다 이렇게 서로 합의하고 그냥 정리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저녁에나 겨우 재개될 정도로 극한으로 대화 없이 저렇게 몰려갔는지 모르겠고요. 야당으로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사실 신원식 국방장관한테 할 말도 많고 아직 저 청문회 관련해서도 좀 덜 풀린 것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의 장인데 저거를 겨우 종이 조가리 하나 때문에 저 좋은 기회를 놓치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거를 좀 잃지 않았나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하나 제가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마스가 왜 우리가 봐도 저렇게 황당한 짓을 하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면을 여러분 뭐 신문 보도 등을 통해서 보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엄청난 변화가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고립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미국이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이 개입해가지고요 천천히 원서 순위파와 시아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대사관급 외교를 체결을 해버렸어요. 중국이요. 그래서 깜짝 놀란 미국이 다급하게 진행을 했었던 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외교 수립을 또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그 뭐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조상은 같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하고 아랍이.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끌고 있는 이른바 걸프의 연안의 국가들이 이스라엘하고 지금 벌써 하나둘씩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특히 이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경우는 팔레스타인이 이끌고 있는데 엄청난 고립감, 지원은 끊기고 이 고립감에 이 판을 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외교 전문가들의 이제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극단의 어떤 양 진영 싸움을 우리가 편승해 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안보 외교에서는 미국 중심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러면서도 북한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리 작업 또 역시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는 완벽하게 응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북에도 학습시켜주고 그 능력을 보여주는 과정.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미 무력화되어 버렸다고 하는 9.19 협정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예. 다시 재검토 위에 올려놓고 정치권에서도 이걸 좀 전면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방적으로 정부가 선택해서 그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위험천만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네.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박용진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더 국감을 해야 할 상황인데 왜 피켓을 고수하느냐라는 돌직구 발언 했습니다. 오후 늦게 국방위가 개의되긴 했다는데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사실상은 제가 알기로 원내대표도 이걸 복귀하도록 여당 의원님들께서 현 국방부 청사 밖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돌아오시라 전부 다 전화를 다 드려놨습니다. 야당이 그렇고 사과를 드릴까요? 정치를 그렇게 부정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야당 입장에서 이런 정도도 못합니다. 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정상으로 안 됐는데 내려와서 장관이 앉아있을 수 있잖아요. 아 장관님께서 앉아 계셔야 여당 의원님들이 오실 거 아닙니까? 여당하고 뭐 장관하고 짜고 치는 그겁니까? 지금 최근에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 줄행랑 치더니 이것이 뭡니까?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까지. 자, 결국 정해됐는데 이 김영주 의원님, 네. 이 보통 이럴 경우는 여야 간사들의 좀 역할이 있어야 되고 사실 어제 국방위는 저렇게 파행될 만한 논란거리도 아니에요. 저 정도 논란거리는. 박용진 의원님 조금 전에 박정은 의원님 두 분 말씀하셨지만 피켓 문제잖아요. 이거 늘상 있었던 거고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안보 상황이 위급한데 여야 간사가 만나서 10분만 얘기하면 돼요. 야, 우리 일단 피켓 붙일 만큼 붙였으니까 오후에 뗄게. 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자. 들어와. 이거 사실은 어려운 합의 아니잖아요. 네. 이제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 국감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끝까지 정치화되는. 아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게 너무 안타까워. 특히 최소한 지금 이 정국에서는
외통위 정보위 국방위만큼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한 방향으로 한 목소리로 모아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하셨지만 예. 저 정도 논쟁거리는 분쟁도 아니잖아요. 여야 예.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들에게 여든 야든 자기 당이 이런 거는 우리가 똘똘 뭉쳐서 나라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를 한 목소리로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사실은 자기 당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싸움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장사정포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어려운 부분인데 물론 지난 시기에 우리가 개성공단을 만들 때 장사정포의 거리를 뒤로 후퇴시킨다는 명목이 있었죠. 선순환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돼서 개성공단이 난리 나면서 초토화되면서 아무 대응도 못하고 이 지경까지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삼축체제를 하더라도 지금 아이언돔이 다 뚫려듯이 얼마든지 뚫힐 수 있다는 부분. 또 하나는 야당에서는 지금처럼 지나치게 북한을 자극하는 정치와 외교 국방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오히려 신현식 장관을 불러서 자기 그런 발언에 대해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맹세받는 그런 장으로 활용해야지 아까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아까는 물러나라 팻말해 놓고 나중에 지금 뭐랍니까? 장관이 앉아 있어야지. 예.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고 민주당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이라도 최소한 외통위, 정보위, 국방위만큼은 국민들에게 안심시켜주는 정쟁으로부터 소위 프리한 자유지대를 만들어주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선배 국회의원 출신의 김영주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